제목은요, 풍경 소리입니다. 5살 아들에게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한 달이 지난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종종 저희 아들에게 킥보드를 바꿔서 타자고 권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킥보드를 바꿔주었지만 아들이 그 친구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아이는 번번이 싫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에게 배려를 강요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 너도 똑같이 빌려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저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때마다 속상하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아이를 달래주었어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치원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등하원을 혹시나 그 아이가 마주칠까봐 항상 차로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였어요. 택배가 왔는데 한참 전에 주문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들은 대롱대롱 매달린 풍경을 올려다보며 햇볕에 반사되는 빛을 따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풍경에서 예쁜 소리도 난다고 알려주자 그 밑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아들에게 부는 바람을 막아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은 자주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며 웃었는데 불편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선선하니 내일부터는 다시 걸어서 유치원에 등하원을 시켜야겠습니다. 네, 감동사연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한테도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풍경소리. 야, 무슨 가사, 그 가요 제목만 해도 너무 좋겠다. 네, 진짜 가사. 그죠, 내용이 나올 것 같죠. 네, 그래요. 제가 맞아. 제 노래에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아, 저런 걸로도 어떻게 작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이 실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도요. 네. 가사 한 마리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 네. 풍경 소리. 뭐 특히 절에 가면 이렇게 매달려서 그렇죠. 흔적이죠? 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종소리와 함께 범종소리와 함께 들리는 풍경소리. 네. 야, 상상만 해도. 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좋은 감동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뭐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연이 나도 멋진 사연을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지TV로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